가파른 비트코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영업난에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줄 폐업은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 발생한 영업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5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외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지난해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18곳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일부 대형 코인마켓 거래소를 제외하면 다수 거래소의 일 거래 대금은 수천만 원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인마켓 거래소의 침체가 지속되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본 일부 거래소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며 폐업하는 코인마켓 거래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